자, 65번. 경종의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에 따라 경종은 전원 전압이 전격 전압의 플러스 마이너스 몇 프로 범위에 변동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전압 변동이 있더라도 얘는 경종이 정상적으로 이제 출력을 내 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게 몇 프로? 바로 20%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 음향 자체가 어떻게 돼 있어? 기준에 보면 바로 전격의 80%에서도 음향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80%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보면 100% 기준 잡았을 때 마이너스 20%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봤을 때 여기서는 뭐가 되느냐? 바로 답은 3번 20% 이렇게 유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좀 생소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 이제 형식 승인 기준도 따로 살펴보려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리 예측해서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출제된 거 다음 이제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이미 합격하신 분이 이 영상을 보실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시험을 보실 분들, 그리고 잘안 되신 분들이 보실 거니까 다음번에 시험 보실 분들은 요거를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형식 승인이나 성능 인증 같은 건 이제 나왔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만 정리하고 가시자고요. 자, 66번. 누전 경보기 화전 기준에 따라서 누전 경보기 수신부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이제 수신부 설치 제외 장소에서 다섯 가지가 있었죠? 자, 단. 해당 누전 경보기에 대하여 방폭, 방식, 방습, 방온, 방진, 정전기 차폐 등의 방호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습도가 낮은 장소, 습도가 낮다. 그러면 건조한 상태가 됐다 보니까, 이거는 오작동 우려가 없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정상적으로 작동이 가능하잖아. 그쵸? 그럼 여기 설치 가능할 수 있는 거지. 두 번째, 온도 변화가 급격하다. 안 되겠죠? 화약류 제조, 저장 또는 화약류, 폭발 위험성이 있으니까 안 되고. 부식성의 증기가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예요? 자, 부식성 증기가스니까, 기판이 부식이 되면서 쇼트가 나면, 그런 이제 오작동이 일어나 버리죠. 그래서 이런 데는 피하고, 그러면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공부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67번입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 및 시각 경보 장치의 화재 안전 규제에 따라서 화재 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게 뭐예요? 바로 경계 구역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자, 경계 구역. 그래서 이거는 층을 갖다 기준으로 했을 때 면적별로 먼저 수평 공간이 되겠죠? 자, 수평으로 했을 때 면적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 600제곱미터 이하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50m를 넘어가면 안 된다. 자, 이런 이제 기준이 있죠? 예, 그렇죠? 기억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층마다 구역을 설정한다. 층마다 설정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단. 두개 층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는 뭐라 할수 있다? 하나로 할 수가 있다. 그렇죠? 이런 이제 단서 조항이 또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수직적 공간. 수직적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나와요? 계단 경사로 같은 경우는 계단이라든가 우리 경사로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자, 계단 경사로 같은 경우는 몇 메터마다? 자, 45m 이하마다 구역을 설정하되요. 지하층 중수가 두 개층 이상의 경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바로 지상과 지하층을 분리해서 구역을 설정하라.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지하가 한 계층일 때는 뭐예요? 지상층과 합쳐가지고 45m마다 구역을 설정한 얘기죠.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거 뺀 나머지 뭐 엘리베이터, 자, 권상기실이면 권상기실, 없으면 승강로, 그렇죠? 파이프 피트 덕트 이런데, 자,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전체가 하나의 바로 경계 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들이 600에 50m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그것만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